네, 마팀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2 2015년 6월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 illustration, 설명인데요. Of the dangers of unrealistic optimism,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의 위험에 대한 설명이 comes from a study of weight loss, 체중 감량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온다라는 얘기예요. 즉, 체중 감량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이런 비현실적인 낙관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뭐 이런 걸알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자, in that study, 그 연구에서 사이클로지스트 이 사람이 found 발견을 한 거죠. 됐다음에 the obese women, 네, 비만인 여성들인데요. who were confident that they would succeed, 자신들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던 그런 여성들이 lost 26 pounds, 네, 26파운드를 감량을 했대요. more than self-doubters, 자,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보다 as expected, 예상했던 대로. 즉 뭐냐면, 아, 나는 살못뺄 거야, 내가 뺄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은 체중 감량이 좀 더디고, 아, 난 확실히 뺄수 있어, 할수 있어, 이렇게 확신한 사람들은 26파운드나 더 뺐단 얘기죠. 여기서 self-doubters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아, 나는 못할 것 같아, 내가 할수 있을까, 이렇게. 자, meanwhile, 한편, 이 사람이 also asked A to B죠. 이 여성들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냐면 to tell her, 그녀에게 말해달라고 했대요. 여기서 허는 당연히 이 사이콜로지스트가 되겠죠. 게이브리엘. 자, 뭘 얘기해달라고 했냐? What they imagined their roads to succeed would be like.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그러니까 어떨 거라고 상상하느냐? 그들이 이제 성공하는 데까지의 그런 길이 어떨 거라고 상상을 했느냐?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즉, 그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그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다이어트를 성공하는데 그 과정이 어떨 거라고 상상하세요? 어떨 거라고 상상하셨어요? 이걸 말해달라고 한 거죠. The results were surprising. 결과가 놀라웠대요. 어땠냐? Women, 여성들인데, who believed they would succeed. 자, 자신들이 성공할 거라고. 근데 easily죠. 자, 쉽게 성공할 거라고 믿은 그런 사람들이 lost 24 pounds less. 자, 24파운드를 덜 감량했대요. 더 적게 감량한 거예요. Then 누구보다? Those who, 어떤 사람들이에요? So their weight loss journey would be hard. 아,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하는 길이, 체중 감량을 하는 그 과정이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즉, 물론, 여기에서는 자신감에 차 있는 여성들이 더 많이 빠지긴 빠져요. 근데 그 많이 빠진 사람 중에서도, 아, 저는 쉽게 뺄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아, 좀 힘들긴 하겠지만 뺄 수는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뺐단 얘기죠. 아, 저 쉽게 뺄수 있죠. 아, 그거 껌이죠 하는 사람들은 24파운드를 덜 뺐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believing that the road to succeed will be rocky. 자, 여기서 로드 나오고 은유적으로 지금 계속 썼어요. 성공을 향한 길이 바위투성일 거라고 믿는 것이 leads to greater success. 아주 훌륭한 그런 성공, 더큰 성공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 여기서 뭐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면, 뭐 고등학생들은 다이어트를 좀 추천하진 않는데, 특히 먹는 걸로 하는 다이어트는 안 먹어서 빼는 그런 건 추천하진 않는데요. 여기서 좀 교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아, 쉽게 뺄수 있어, 이게 아니라 힘들겠지만 할수 있을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나중에 수능 대비하고 기말고사 대비하고 공부를 하는 게 성적 올리는 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난할수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Greater success니까. Because, 왜냐면 it forces us to, force의 tube이네요, put in more effort.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노력을, 네, 투자하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는 얘기예요. And 그리고 persist longer,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In the face of difficulty, 어떤 경우에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그래, 처음부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뭐이 정도는 내가 버텨내야지 이러면서 좀더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It is necessary to, 나왔네요. 뭐가 필요하느냐? To cultivate our realistic optimism. 우리의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 By 뭐 함으로써? By combining a positive attitude. Combine A with B죠. 네, 긍정적인 태도하고, 그 답지에서 뭐라고 나냐면,
Honest assessment. 미리 써놓을 걸 그랬네요, 그죠? Of the challenges. 즉, 그 어려움에 대한 솔직한 평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이걸 결합함으로써, 뭐, 현실적인 낙관주의, 이것을 가지는 게 함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글이 정리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글인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쉽게 쉽게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건 정말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잖아요. 그거 대신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거고, 네, 그렇지만 나는 결국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낙관주의를 갖되 현실적이고, 그죠? 거기에 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자는 그런 글이네요. 굉장히 주제가 좋기 때문에 이거는 제목이나 주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빈칸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주제가 강력하게 있는 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줄부터 문법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an illustration이 주어고요. 다 묶어주면 동사가 이렇게 띄어서 comes 3인칭 단수 형태로 나왔는데, 그래서 뭐 복수가 여기 더 데인저스가 복수기 때문에 얘랑 헷갈려서 come으로 쓰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어서 주어의 핵이 누구냐 이걸 찾아내는데 좀 주의를 기울이시고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who, 네,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were confident 다음에 있는 that은 접속사죠. 여기까지 묶어줬습니다. 자, always women 복수 주어죠. 그러니까 동사가 lost 이렇게 나온 거고요. 예상된 대로 오니까 as expected PP로 나왔습니다.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연결어구 meanwhile 하나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ask A to B, A에게 B 이야기를 요구하다 이런 얘기죠. What they imagined 의주동이죠. 간접 의문문 어순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다음 줄에 보면 후가 또 주격 관계되면서 또 나왔네요.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Succeed까지 묶어주셔도 되고요. Easily까지 이렇게 묶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Easily라는 부사가 Succeed를 꾸며주니까. 그다음에 여기도 비교급 된, less than 나왔고요. Who, 주격 관계대명사 또 나와줬네요. 사람이고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 나온다? 동사 나온다. 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Believing, 얘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동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대절 묶어주고요. 동사가 is 이렇게 나왔네요. 이 주어 동사 문제 그시뭐 시제 수일치 문제로 낼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because 뭐쭉 넘어가고요. force A to B, force A to B, A를 비하도록 하다. 뭐 force 하면 이제 강제, 강압의 의미가 좀 들어있긴 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is 가주어겠죠? 2가 진주어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키워드가 긍정적인 태도하고, 그 다음에 그 난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 이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쵸? 그래서 뒤에가 빈칸이 나왔으니까 뭐, positive attitude 요것도 빈칸으로 낼 수가 있겠어요. 문법적인 부분도 중간중간 재밌는 부분이 있지만, 이 글은 주제가 너무 좋아서요. 만약에 변형 문제로 나온다면 주제나 빈칸 문제로 내는 게, 주제, 제목, 요지 또는 빈칸 문제로 내는 게 가장, 제가 선생님이었다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32번 질문 정리 잘 하시고요. 질문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